언니! 엄마! 한이 왔어? 어떻게 된 거야? 이 가방은 뭐고 한이는 왜 데리고 나온 거야? 이 감독이 10회 엔딩 때문에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온 거야. 한이나 좀 봐줘. 아 글쎄 감독님 만나러 나오는데 한이는 왜 데리고 나오고 짐은 왜 싸들고 나왔냐고. 한이야 이모랑 좀 놀고 있어. 응? 응. 한이야, 집에 아빠 없어? 아니, 있는데? 있어? 응. 장 서방. 아, 예. 앉아봐. 자네가 먼저 얘기할 때까지 내가 아무 소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혈압이 자꾸 올라서 안 되겠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오밤중에 짐까지 싸두고 나가?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얘기를 해봐. 한이 데리고 나가서 누구를 만난 거야? 나야, 자니? 어, 아니, 들어와. 왜? 아니, 방에서 꼼짝 않고 있길래 뭐하나 궁금해서. 그모는 어디 갔다 온 거야? 오 실장하고 저녁 약속 있어서 밥 먹고 왔어. 나 아침에 오빠네 집에 갔었어. 거긴 왜? 오빠 보러. 할 말이 있으면 밖에서 만날 일이지. 집까지 뭐하러 가? 집에 가야 한이도 볼 수 있잖아. 참, 작년 내 생일날 고모가 나한테 줬던 목걸이 한이 줬어. 양이가 나한테 준 머리핀도 하나 주고. 막아. 해요. 한이 못 보던 머리핀 했네? 엄마가 새로 사줬어? 아니, 아줌마가 줬어. 아줌마? 응, 아침에 아줌마랑 같이 밥도 먹었어. 어떤 아줌마? 어떤 아줌마랑 같이 밥을 먹어? 이게 뭡니까? 또 왔네. 김밥 몇 줄 사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만두도 사오고 마실 것도 사오라고 해서 만두집에 들렸다가 편의점에 들렸다가 하니까. 그거나 이리나. 에이, 감독님 것만 사왔는데 한 작가님도 계시면 모자랄 텐데 말입니다. 난 안 먹을 거니까 내 것까지 올려다 드려. 아니 이게 선배님 거 아닙니까? 이건 네 거지. 한이 얼른 먹어. 들어가요. 밤새 이러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얘기가 안 되는데. 미안해요. 내가 지금 머릿속이 좀 복잡해서. 그러니까 들어가라고요. 왜? 저희 김밥 사왔는데 말입니다. 갖고 내려가. 난 생각 없고 한 작가도 바로 갈 거니까.